신데렐라 시리즈에는 다양한 아이돌이 존재합니다. 그중 10살인 나이에 비해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며 외발 자전거를 잘 타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성실한 모범생 아이돌 후쿠야마 마이입니다. 후쿠야마 마이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선 큐트 속성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외발 자전거를 잘 타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살 유소녀 아이돌 중 한 명으로 다른 아이들이 프로듀서를 편안한 어른처럼 편히 부를 때 마이의 경우는 경어를 쓰며 예의 바른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같은 또래보다 몸집이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도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로는 외발 자전거로 외발 자전거를 무지 잘 탄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생이 왜 외발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일부는 초등학교 체육 교과 과정에 외발 자전거 타기가 있어 그런 부분을 사용하여 체육 교과 중 외발 자전거를 또래 중 잘 탄다는 설정을 넣은 듯 합니다. 거기다 어머니를 도와준 경력을 살려 제가 실력도 능숙해 기본적인 케이크와 초콜릿은 손수 직접 만들 줄 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보다 마이의 중요한 캐릭터성은 바로 성실함이 있는데 마이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우등생으로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통하며 반장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 아역 배우로서 연예계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이력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름의 유래에서 이런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후쿠야마 마이의 한자 마이의 경우 아이마스 시리즈의 전설을 통하는 캐릭터 히다카 마이랑 똑같은 이름의 한자를 사용하며 히다카 마이의 경우 성격과 이미지는 딴판이지만 업계에서는 재능 있는 엄청난 아이돌로 묘사되는데 마이도 기본적인 일상 능력치뿐만 아니라 아역이라는 경험이 있어서 아이돌로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 재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히다카와 후쿠야마의 차이점이라면 히다카 마이는 노력하지 않는 게으른 천재지만 후쿠야마 마이는 아직 어리고 똑부러진 아이다 보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우려 하고 아이돌로서의 자세에 있어서도 많이 배우고 노력하는 천재의 모습을 보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비해 예의 바르고 똑부러진 성실한 우등생의 몸가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10살의 순수한 어린아이다 보니 그 나이대에 딱 맞는 귀여우면서도 순수한 모습과 행동도 자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뉴149에서 또래들과 놀 때나 리틀마친 밴드걸즈하고 엮일 때 어린이 같은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일의 오디션이 전부 끝난 저녁의 사무소 안뜰을 통해 이동 중 한 소녀가 프로듀서 앞에 나타납니다. 그 아이는 오늘 오후에 오디션을 봤던 후쿠야마 마이라는 소녀였습니다. 오늘 오디션이 무척 즐거웠던 마이는 오디션 때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마이는 이전 아역배우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배우. 아이돌 오디션을 보러 온 이유는 어머니의 추천으로 온 것인데 배우도 아이돌도 어머니의 추천으로 시작한 것이며 마이 본인도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기에 배우도 해왔고 이번 오디션도 보러 온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오며 푹 빠진 것이 많으며 배우도 그 하나인데 이번 아이돌 오디션도 너무나도 즐거웠기에 꼭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죠. 특히 오늘 오디션을 봐준 프로듀서하고의 시간이 무척 즐거웠기에 프로듀서가 자신의 담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함께 말이죠. 이미 오디션에 합격했던 마이였던 만큼 프로듀서는 물론 오케이 하게 되며 마이를 담당하게 되며 그녀의 아이돌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이전 아역배우로서 활동했지만 아이돌은 처음 해보는 영역, 그렇게 시작된 마이의 레슨,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창법을 배우며 기량을 키우며 경험자답게 척척 하나씩 성장합니다. 물론 중간에 해프닝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며 다음부터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프로듀서의 위로를 받으며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마이의 첫 라이브 당일 예의 바르고 착한 마이답게 주위 스태프들에게 인사하며 오늘 하루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인사를 끝마치고 리허설로 넘어가며 리허설도 무사히 마치는 마이. 성실한 마이답게 틀린 부분 하나 없이 깔끔하고 완벽하게 리허설을 마무리 지었지만 한 가지 부족함을 느낀 프로듀서는 마이에게 관객들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법을 전수해줍니다. 그 방법은 인사를 전한 후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리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버릇없는 아이로 여기지 않을까 하며 걱정하는 마이지만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자 프로듀서를 믿고 연습에 들어갑니다. 연습을 끝낸 후 본방 시작 전 첫 라이브지만 많은 관객들이 있어서 기뻐하는 마이지만 어른들도 보고 있는 라이브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은 무대 위에 오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죠. 그 말을 믿고 마이의 차례가 오자 무대 위로 오릅니다. 아까 연습한 대로 인사를 주고받는 퍼포먼스를 시작. 마이의 걱정하고 다르게 모두 힘차고 즐겁게 마이의 인사를 받아주고 건네줍니다. 모두의 따뜻한 마음을 받은 마이는 그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노래를 시작합니다. 라이브가 끝난 후 무대 뒤로 내려온 마이는 그제서야 프로듀서가 알려주었던 방법과 말에 대해 이해가 되었습니다. 관객들은 단지 라이브를 보러 온 것이 아닌 아이돌과 함께 그 무대를 즐기기 위해 찾아온 것. 라이브를 봐주었던 모두가 즐거운 마음을 보이니 진작이 일에 임하던 마이도 덩달아 즐거워지며 더욱 최고의 무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이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즐겁고 재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마이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알아가고 싶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끝으로 커뮤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10살의 예의 바른 초등학생 마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10살이지만 또래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실하고 예의 바른 마이.
어떤 일이든 진작이 임하며 똑부러지게 행동하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놀 때나 외발 자전거를 탈 때는 또 그 나이대의 어린이처럼 순수해지며 놀 때는 또 즐겁게 노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